영화로 보는 한국 현대사. 우리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으며 역사적으로 우리가 진행해왔던 영화들을 가지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모든 영화가 대한제국에서 현재 이르기까지 이 역사적으로 나온 영화들을 갖고 그 역사의 의미를 바로 그 교육받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광복에서 대한정부 수립 이런 내용 이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두 개의 영화를 보면서 우리의 역사를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광복과 대한민국의 수립 두 사람 떠오르죠. 이승만과 김구. 이승만 전 대통령, 김구 아마 여러분들 가장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승만과 김구는 서로 친한 친구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한 살 많죠. 김구 선생보다 한 살 많아서 둘이 사적에서는 형님 찾고 그런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친한 사이입니다. 2차 대전 세계대전이 진행되고 있을 때 연합국에서 나치 일본 이쪽에 대한 패배가 되죠. 그래서 패전이 됐을 때 이 서방 연합국 지도자들이 모여서 얄타 회담을 갖습니다. 여러분 얄타 크림반도 얄타 크림반도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엄청 전쟁에 지금 크림반도를 두고 열고 있죠. 크림반도 굉장히 유명한 지금 전쟁 상황 속에서 많은 시민들이 목숨을 잃고 그렇지만 이 중요한 크림반도를 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엄청 싸우고 있습니다. 그 크림반도에 있는 얄타에서 회담을 가집니다. 크림반도가 원래 우크라이나 땅이었어요. 그런데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이제 가져갔죠. 강제로. 최근 일입니다. 가져간 게 2014년인가요? 소치 올림픽 그 도중에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합병을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 크림반도 얘기 잠깐 하면 크림반도의 많은 인구 중에 사람들 중에 한 60%인가요? 70% 뭐 이쪽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들이고 우크라이나하고 또 다른 민족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우크라이나 영토인데 러시아가 점령을 하는 거죠. 이 러시아가 점령을 함으로써 미국이 굉장히 반발을 하고 했지만은 러시아가 무시하고 크림반도를 크림반도에서 그 친 러시아 성향의 총리인가 대통령인가가 러시아에게 요청을 합니다. 러시아 시민들이 보호를 위해서 도와달라. 그래서 러시아가 소치 올림픽 기 도중에 크림반도로 와서 크림반도를 점거를 합니다. 그래서 크림반도를 점거할 때까지 계속 말을 안타가 반군에 의해서 방송국이든 뭐든 점령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러시아가 이야기를 하죠. 크림반도는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안기 위해서 했고 주민투표를 실시해서 러시아에 합병하기를 원한다 하는 명목으로 크림반도를 가져갑니다. 이게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의 화약고였죠. 지금 전쟁 중입니다. 어떻게 결론이 날지 여러분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1945년에 이 크림반도에 있는 얄타에서 연합국 지도자들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얄타 회담에 미국의 로즈벨트 대통령 영국의 윈스턴 처칠 소련 러시아의 스탈린 이 최고인민위원이 참여해서 미국이 먼저 제안합니다. 조선을 당장 독립시키지 말고 신탁독재를 하자. 그래서 처음에 러시아
중국, 영국, 미국 이 네 나라가 대한민국을 신탁 독재를 하자고 하다가 미국이 좀 네 개 나라보다 두 개 나라로 하자.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이 얄타 회담에서 이런 내용을 한 다음에 미국과 러시아가 이 두 조선을 두 나라가 신탁 통치하는 걸로 합의를 봅니다. 중요한 건 38선이 이제 북위 38선 38도 선을 잡았는데 왜 미국이 38선을 잡았냐? 러시아는 2차 세계대전 패배 직전에 계속 남진을 합니다. 일본이 있던 데를 함락시키고 계속 내려오면서 식민지를 늘리려고 러시아는 계속 남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아 이러면은 한반도 뺏기겠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준비도 안 했는데 러시아는 계속 밀고 들어오고 있으니까 미국이 3파트 나눠서 우리 두 나라가 나눠서 하자 이렇게 해서 러시아가 그걸 수락함으로써 38도를 나누어서 신탁 통치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독립을 이게 두 군정 미군정 정치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소련은 소련대로 정치를 해서 이 조선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든다면 철수하자 이렇게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신당 통치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처칠과 로즈벨트 대통령 스탈린 세 사람이 찍은 사진입니다. 열타회담. 그 당시 1945년 일본이 45년 8월 6일 원폭이 전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이 원폭이 투하돼서 폐허로 변해버린 히로시마의 처참한 관계입니다. 이 두 개의 원폭이 투하되면서 일본은 천황이 패배를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승인하게 되는 거죠. 자, 38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8월 15일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자 조선에 있는 일본인들을 무장해제를 시키기 위해서 미군과 소련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제가 방금 얘기했지 러시아는 계속 소련군은 들어오는데 미군이 좀 늦었어요. 늦어갖고 38선을 이야기를 해서 8월에는 러시아 소련이 벌써 들어와 있고 미군은 9월에 원산항과 인천항을 통해서 이북과 이남으로 들어옵니다. 우리 국민들 말로는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은 우리 국민의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우리는 식민지시 이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좀 억울하죠.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38도선이라는 것을 해서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북은 소련의 영향으로 공산주의 체제로 바뀌어갔고 이남은 미국의 영향 아래 자본주의를 향해서 민주주의를 향해서 이렇게 두 개의 길로 가서 끝내는 6.25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낳게 됩니다. 이게 서울로 들어오는 미군의 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여운형이라는 분은 독립운동가입니다. 독립운동을 하고 이 여운형은 중도예요. 우리나라가 좌파 우파 계속 싸우니까 이거를 중앙의 중간에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화해하고 같이 가자 이런 거를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운형은 미수 공동위원회 이런 게 다 실패로 돌아가자 같이 함께 해서 가자 좌파포로 나눠서 하는데 이게 잘 안되고 그러다가 노력은 많이 굉장히 많이 했는데 본인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1947년에 지금 보면 해화동 로타리 거기서 1947년에 암살 당합니다. 미수 공동위원회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에 따라서 이 모스크바 삼상회의에 따라서
이 강대국들이 우리나라를 신탁통치한다라는 말이 나와서 이게 소문이 퍼져서 우리나라는 거센 반발의 데모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탁통치 반대한다라는 신문기사가 나가자 신탁통치 반대한다는 강력한 시위가 일어납니다. 이건 조선공산당 체포사건. 여기서 조선공산당이라는 게 있어요. 이 조선공산당은 이게 남북관계 되기 전입니다. 전이기 때문에 이 말은 조선공산당은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굉장히 했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북한의 공산당이고 남한의 민주주의고 공산주의고 이게 아니라 이 이전에 일제시대 때 박헌영을 중심으로 만들어서 이 사회주의를 하려고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당이 조선공산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산당 하면은 이 북한을 생각하기 때문에 거부감이 있지만 요런 그런 게 아니라 박헌영을 중심으로 사회주의를 만들려고 만든 당이고 조선의 독립을 굉장히 노력한 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 조선공산당을 굉장히 탄압을 하게 되는 거죠. 해산됐다가 다시 만들어졌다가 막 이럽니다. 그래서 이게 조선공산당 사건이 체포사건이 나는 거죠. 조작을 해가지고 8.15 해방 이후에 이승만과 김구가 귀국을 합니다. 이승만은 미국에서, 김구는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정리하신 분들입니다. 연세를 보시면 김구는 해방 당시에 70살, 이승만은 71살, 이승만이 한 살 더 많죠. 그 이 이승만 대통령은 남한에서만 북한과 같이 독립을 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고 남한에서만 대통령을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김구는 3천만 동포 전 그 대한민국 전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신 분이고 결국은 남한에서 친미 성향인 이승만이 남한에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 김구는 전생은 어떻게 됐는지 그 이후에 암살이 되게 되는 거죠. 안두에 의해서 암살이 되겠죠. 38선을 넘기 전에 김구. 김구는 38선 이남만의 선거를 반대합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38선을 넘어가는 걸 막지 말라고 하면서 김구 일행은 북한을 자주 넘나들면서 좌익과 우익이 손잡고 민주정부를 세우자고 해서 이러한 합작운동이 앞장서 김규식과 함께 북한의 주요 정치가들을 만나면서 노력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로 되기 위해서. 이 사진을 보면 참 좋게 보이는 친한 형동생하는 그런 사이인데 한 분은 대통령이 돼서 한쪽을 이끌게 되고 한쪽은 통일된 대한민국을 꿈꾸면서 나중에 암살까지 당하는 그런 슬픈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김구의 백범 일지입니다. 돌아가신 김구 선생 뭐라고 했나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느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오라고 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역시 우리나라의 독립이오.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독립이라고 답할 것이다. 이렇게 나의 소원은 대한독립이라는 그
의지를 나타낸 김구의 백범 일지입니다. 1947년에 쓴 글이 되겠습니다. 김구 선생님 어렸을 때, 이 사진 보면 여러분들 소풍 가고 할 때 소풍 갔나 보죠. 이렇게 모여 있는 거. 이 당시에 소풍이란 게 있을까요? 그 다음 대장 김창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김구 선생이 어렸을 때 이름이 본명이 김창수예요. 그래서 일본은 그 을미사변 황후를 세한 일본 낭인을, 그 낭인인지 아닌지 역사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낭인이라고 생각하고 젊었을 때 그 낭인을 김창수가 살해하게 됩니다. 그 결과 김창수는 사형을 선고받고 감옥에서 온갖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 있다가 나중에 무기징역으로 돼 있고 그래서 노역을 하다가 탈출을 합니다. 그런 어렸을 때의 김구 선생의 본명인 김창수에 대한 이야기가 대장 김창수 영화가 되겠습니다. 중전마마 죽인 외는 그냥 맨손으로 쳐들었대. 현 재판장은 김창수에게 조선형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한다. 나는 그날 짐승 한 마리를 죽였을 뿐이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기대해. 이제부터 감옥이 아니라 지옥이 될 거니까. 모든 게 세상을 이 모양으로 만든 우리 잘못이야. 잊지 마라. 이 모든 것이 지울 수 없는 역사가 될 것이다. 대장 김창수. 또 한편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는 효자동 이발사라는 영화인데요. 이때 4.19 민주화 항쟁운동, 4.4.5.2 부정선거, 5.15 군사정변, 12.12 사태 등 다양한 키워드들이 들어있습니다. 4.4.5.2은 이승만 대통령이 3번 하는데 중임을, 초대 대통령은 중임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중임을, 이 중임한다는 것을 철폐합니다. 대통령이 계속할 수 있다. 그래서 투표를 해서 4.4.5.2이라는 오입으로 억지 주장을 부리면서 통과를 시키죠. 그래서 부정선거도 많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나중에 하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일로 하야를 하면서 그러고 나서 5.16 군사 정변이 일어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계속 이끌다가 또 김재규에게 총애, 김재규 총애 또 돌아가시게 되고 또 전두환이 12.12 사태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키워드들이 있는 영화 효자동 이발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골리자. 애기 이름도 지어놨어. 나가니. 아, 이름이 조수록으로 나가니가 뭐고. 정상도 사형하는 이승만아 불러라 불러라 선생님, 여기도 좀 도와주십시오. 선생님, 이 가운을 보고 오해를 하실 모양인데 나는 의사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냐면은 애들이 아버지 보고 쌍꺼풀하고 돌려요. 네가 나보고 깍쓰라고 그랬냐? 감정이 나타났다니까.
간첩 아닌가 봐요. 간첩 맞아요. 간첩이 자기가 간첩이라고 얘기하는 간첩 봤어요? 너 간첩. 아이씨. 지금부터 3분 이내로 이발도구 챙긴다. 주식 이 일을 한다는 건 절대로 비밀로 해야 돼. 좀 본 거 있으면 말 좀 해봐라 좀. 아까 면도를 하겠습니다. 용 안에 상처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박차 밀려! 박차 밀려! 아까는? 아, 그 칼은 국가다! 주무자는 저런 구속시키시오. 당신 설사했죠. 왕씨 아씨가 붙잡혀 갔다네. 왜? 설사한다고. 물동산대요. 아버지, 저 물동 샀어요. 제가 이놈을 당장 파출소로 데리고 가겠습니다. 아니, 우리 애는 아직 어린애인데. 아니, 간첩의 연령 제한 있어요? 나가니 쳤다구나. 너 지금 어느 때인 줄 알고 경호실장이 나한테 청탁을 해. 네 아버지 설사했단 말이야. 이야 이 개자식들아! 내가 누군지 알아? 이 개자식들아! 송 실장은 애가 몇인가? 예, 가까 아들 놈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그 놈이 사사오입으로 사사오입에 나가니 사사오입에 나가니 그래요. 가까 머리가 다 자라면 다시 오겠습니다. 자, 1952년에 이승만 반대 세력이 국회를 다 차지하고 있고 간선제 당선 가능성이 희박하고 한 번 더 하고 싶은데 직선제 개헌을 강행을 합니다. 4.45 개헌 말했지만 203명 중에 3분의 2인 135.33이 나와요. 그래서 찬성 135, 반대 60. 그러니까 135.33보다는 안 됐잖아요. 135표가 반대 60표, 기권 7표 해서 중임 제한 철폐를 시다. 중임 제한, 중임이 아니고 세 번, 네 번 할 수 있다. 현재 법에는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1회 한해서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두 번 하면 끝이야.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두 번 하고 한 번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임 제한, 중임으로 제안하는 것을 철폐를 합니다. 그래서 국민투표를 투표로 대통령이 되려고 합니다. 선거를 하니까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이 안고 있는 당원 수가 110 몇 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회유를 하건 사람들을 모아서 설득을 해서 투표를 했는데 숫자로 보면 203명 중에 3분의 2, 3분의 2인 135.33을 넘어가야 돼. 넘어가야 되니까 찬성이 135가 나오니까 못 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4452입이라는 단어를 써요. 4452입은 뭐예요? 135.5 이상, 5, 6, 7, 8, 9는 136이 되고 135.43210 이거는 밑으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수로 하면 135다. 이게 4452이거든요. 그러니까 135.33이 안 되니까 4452을 도입해서 .33을 지워버리고 0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203명 중 3분의 2는 135가 돼서 찬성 135니까 통과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 선거 그 투표를 해가지고 135.33이 안 되니까 이쪽 당에서는 엄청 반대에서는 엄청 좋아했는데 고민을 하고 논리를 해서 뭐 어느 대 뭐 우리나라 가장 좋은 어느 대 수학 교수까지 데리고 와서 사사협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개헌을 통과를 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역사 속에 역사상의 사사오입 개헌이라는 키워드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956년 5월 15일 3대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이승만이 500만 표로 승리가 됩니다. 100% 당선되죠. 100%로. 왜냐하면 민주당 신익희 후보가 사망을 하고 됩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보인 것처럼 최인규 전 내무장관 각하 저만 믿으십시오. 그래가지고 4.1 사전투표 3인조 공개투표 완장부대 야당 창관인 축출 올빼미표 피아노 여러가지를 해서 부정선거를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 당선이 됩니다. 자유당 이승만 100%. 왜? 민주당 조병호 후보가 사망을 뭐 이 사망이 어떻게 된 게 아니라 그 기록에 보면 미군 부대에 몸이 아파서 미군 그 병원에 있다가 거기서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되는 거죠. 부통령은 역시 자유당의 이기봉이 79.19%로 당선이 되는 그런 정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60년대 3월 15일 날 시위가 일어나죠. 김주열 열사가 실종해서 앞바다에서 마산 앞바다에서 시신이 발생해서 큰 살구 의거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4월 25일 이런 걸 보고 서울대 교수단도 시위에 참여하고 4월 27일 이승만 대통령이 사임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혼란스러운 국정을 5.16 군사정변으로 박정희가 집권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박정희가 18년 동안 대한민국을 군정으로 이끌게 됩니다.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5대 박정희 당선되고 삼성개헌 연임을 허용하는 걸 하고 유신체제 유신이 뭐예요? 간선 직선제는 지니까 간선제라고 중임제한 조항 삭제도 하고 국회 해산권도 갖고 있고 국회의원 3분의 1 추천권 긴급조치권 다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 혼자 다 할 수 있게끔 돼서 이러한 시위가 확산이 되면서 부마 민주항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역사적인 일들이 여러분들 지금 젊은 친구들은 이 내용들을 역사 시간에 배워봤지만 잘 모르죠. 직접 한 번씩 이런 내용들을 찾아서 그 내용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그 박정희가 정권을 하다가 11.6 사태, 1979년에 11.6 사태가 바로 뭐냐면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서 비살 당하게 되는 겁니다. 아, 여러분도 찾아보면 이러한 그 김재규와 중앙정보부와 박정희 전 대통령 또 거기에 관련된 인물들이 어떻게 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피살됐는지 이거를 알 수가 그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사망 후에 전두환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12.12 사태라고 하죠. 서울의 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서울의 봄 신군부 퇴진과 유신헌법 폐지를 요구해서 시위를 하자 5.17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전국 휴교령 시위 금지를 내립니다. 이로 인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우리나라 그 광주에서 많은 시민들이 죽노 죽고 고문도 당하고 하는 일들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보면 최근의 국내 역사를 보면서 결론은 너무 최근 일이라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여러분 스스로 고민하기 바랍니다. 다만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왜 이런 아픈 역사가 계속되어야만 하는가입니다.